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간병인 사용을 당하면요, 예전에는 일단은 요양병원이 고작 3만원밖에 안 됐어요. 물론 어느 순간 1년 이내에 서로 과다 경쟁을 하면서 요양병원 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웬일이야? 정말 웬일이야? 미친 웬일이야? 지금 현재는요, 10만원, 11만원까지 요양병원에 입소 시에 하루 첫날부터 11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2일이면 22만원, 3일이면 얼마죠? 33만원, 4일이면 44만원, 5일이면 55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요양병원 토내율이 높을까요? 높아요. 토내율 높고 어떻게 보면 본인 부담금이 매우 높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입소 시에 본인 개인 부담금이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암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입소 시에 예전에 판례가 있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요양병원에서 입원비 일당이나 아니면 실손보험에서 부지급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입원 일당 요런 걸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사용 일당 미친 대박 11만원까지 어깨 누적 없이 기존에 얼마가 가입이 됐던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첫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1만원 매우 대박이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훈국생명이에요. 여기 다 오픈이 되어 있죠. 훈국생명 호랑나비입니다. 호랑나비 훈국생명. 일단은 가입한도가 매우 많이 올라갔고요. 통지의 의무도 없죠. 직업 변경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아도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훈국생명의 간병인 사용일당 다섯 개의 장점이 있어요. 타사에 없는. 처음에는 간이 영수증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매우 좋죠. 간이 영수증만으로도. 두 번째는 직업 변경 시에 통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직업을 변경하게 되면 내가 5년이든 10년이든 납입한 기간 동안 페널티, 소급 정교에서 추징금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첫날 때부터 첫달 가입했을 때부터 직업 변경 때까지 누적해서 추징금을 내야 직업 변경이 되는데요. 특히 생명보험, 훈구생명 같은 경우는 통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업 변경 시에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는 거. 통지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돼요. 세 번째로는 가족 간병이죠. 케어 네이션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네 번째로는 공동 간병인. 저 보호망이 어저께도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생명보험 몇 군데 혹은 손해보험사는요, 공동 간병인을 써가지고 한 명이 3, 4명 썼다. N분의 1이라면 7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7만원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가입금액의 50%밖에 안 나와요. 내가 15만원 가입했다. 가입금액의 50%니까 75,000원. 하지만 훈구생명은요, 7만원 미만이든 7만원 이상이든 전혀 상관없이 100% 내가 가입한 15만원이든 20만원이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단 8시간 이상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제외된 간병인 사용일당은 최대 20만원, 요양병원은 6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에 7월에 보험료도 내려가고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험료가 대폭락이죠. 그래서 표준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대로 약 32% 정도, 여성도 역시 32% 정도 보험료가 내려갔고요. 유병자 간편보험은 35%, 여성은 32%까지 내려갔다는 걸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반값보험료예요. 역시 훈국생명 17,000원, 타사는 32,000원으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자, 훈국생명 간병인 사용일당 예, 15만원과 그리고 간병인 사용 요양병원이 3만원, 이렇게 넣어도 17,000원,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고요. 남성뿐만 아니고 여성들도 22,000원인데 타사 25,000원, 31,000원, 38,000원으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2, 3년 전에 간병인 보험
가입하신 분들 22년도 6월 달에 15만 원과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 땅 요양병원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도 15만 원, 3만 원 가입했는데 2, 3년 전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3만 6천 원, 3만 6천 원, 여성도 3만 6천 원. 총 20년 납입하면 87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흥국생명으로 두 살 더 많은 52세로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보험료가 2년 전에 보험료보다 2만 7천 원, 3만 5천 원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사용 일단 20만 원, 간병인 요양병원은 6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15만 원보다 20만 원 나을 것 같고요. 요양병원도 3만 원보다 6만 원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채증형 같은 경우는 10년 뒤에 두 배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타산은 20년 납입이 끝나야 두 배로 보장이 돼요. 하지만 흥국생명은 10년만 지나도 두 배이기 때문에 타사보다 매우 큰 장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흥국생명 지금 7월달 업계 최초로 요양병원 입원 일당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 시에 얼마죠? 입원 시에 5만원, 네, 입원 시에 5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의료 중고도 환자, 좀 더 아픈 환자는 10만원, 의료 고도 환자, 요양병원은 20만원까지. 그래서 최저 11만원부터 26만원까지 간병인과 요양병원 같이 가입이 된다는 거. 물론 1인실과 간병인까지 같이 넣으면 80만원으로 업계 최대 보장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50세에 3만원으로 요양병원 2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첫날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1인실이죠. 7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지금 여기 보시면 얼마죠? 15만원 가입이 되고 요양병원은 5만원과 밑에 요양병원 집중케어 합산 10만원. 하지만 우리가 체증형이나 아니면 간병인 요양병원은 6만원도 가입이 되다 보니까 같이 넣어도 11만원 어깨 누적이 없어요. 타산은 요양병원 3만원 혹은 5만원밖에 안되지만 흥국생명은 6만원에다가 요양병원 집중케어 5만원 합산해서 11만원까지 업계 누적이 없다 보니까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간병인 요양병원 이게 포커스예요. 타산은 5만원 많아봐야 증권에 보면 예전에는 3만원이었어요. 3만원이나 요즘에 나온 5만원 하지만 우리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은 최고 25만원까지 가입이 되죠. 그래서 우리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5만원에다가 특히 이 집중케어 그냥 노멀하게 요양병원 입소시에 같이 합산해서 10만원 많게는 최고도 환자는 25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최고도 정말 아픈 사람 20만원은 보상받기 솔직히 극히 드물어요. 저 보호망이 어그로 끌려는 게 아니고 요양원의 입소시에 최저 11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34,000원 타산은 보장 내용도 안 좋지만 37,000원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흥국생명의 요양병원 11만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로 요양병원 집중케어 입원비 특약이 새로 나왔어요. 자, 이 특약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과 요양병원 5만원 따로 분리가 돼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요양병원 입원 집중케어 입원비가 따로 신설이 되었어요. 그냥 피보험자가 우리 질병이나 재해로 그냥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요양병원에 하루에 첫날부터 입원했을 경우 90일 한도로 5만원이 나와요. 5만원. 그리고 좀 더 아픈 환자다. 그래서 의료 중고도 환자는 이렇게 합산해서 얼마 나온다? 10만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최고도 환자는 15만원에다가 밑에 5만원 합산해서 20만원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양병원 입소시에는 5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 중고도 환자는 10만원, 의료 고도 환자는 2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는데요. 40세, 50세, 60세 이 특약 자체로만으로는
2,000원, 3,000원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유한병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병원 입원비가 필요한 이유는 요양병원 병상수가 제일 많아요. 특히 상급 종합병원 전국에 47곳이죠. 7.8%밖에 안 돼요. 9%. 종합병원 전국에 333곳. 비중은 18.3%밖에 안 돼요. 일반 병원은 21%. 하지만 요양병원은 43.6%가 입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죠. 자, 어떤 질병의 환자가 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알츠하이머, 예, 편마비, 그다음 뇌경색 이런 순으로 가장 많고요. 물론 폐암이나 유방암도 많아요. 하지만 유방암이나 폐암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입소하면 실손보험이나 입원 일당에서 처음에는 얼마 정도 보상을 해주겠지만 그 이상은 보상을 안 해줘요. 왜냐? 예전에 그 판례도 나왔지만 우리 고객분들이 특히 암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30일, 60일, 1년 동안 모르겠어요. 진짜 아파서 휴양을 하는 건지 요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입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암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하지 않는 경우는 보험금을 부지급하라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간 입원하면 보험금을 주진 않습니다. 자, 치매, 편마비, 뇌경색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고도 환자가 약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병원에 입소했을 때는 요양병원에 거의 5만원으로 우리 의료 경도가 약 몇 프로예요? 18%랑 16%, 약 34%가 5만원 받고 있고 의료 중도, 고도는 합산해서 거의 63%, 10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0만원까지 밑에 있는데요. 약 1.67%밖에는 비중을 차지 않는다는 거. 요양병원의 주요 상병으로는 여러가지 질병명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원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입원 환자가 약 82% 정도. 요양병원의 한 달 비용은 대략 100만원에서 130만원 수준.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 일당이 거의 5만원. 그래서 30일간 꽉 채워도 5만원이면 3, 5, 15, 15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점. 어저께도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법, 건강보호법을 적용받고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원으로는 건강보험,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이고요. 입원 대상으로는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외과적 수술,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의학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자. 하지만 요양원은 여기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기관 종류로는 요양병원과 노인 전문병원. 하지만 요양시설은 요양원과 요양센터고요. 입원 판정 기준은 없어요.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100%고요. 요양시설은 장기 요양 1, 2등급. 3, 4, 5등급도 등급 판정으로 인해서 일단은 치매 환자 혹은 집안이 열악할 때 아니면 나를 돌보지 않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20%고 80%는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